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npm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npm을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를 검색해서 설치하는 것을 해봐야겠죠. 자, 검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npmj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와서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패키지를 검색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웹서버를 제 컴퓨터에 깔고 싶어요. 그래서 이 npm 사이트로 들어와서 웹서버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고 ws네요. 이름도 아주 심플하네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p라고 써있는 요거는 인기도입니다. 저 막대가 거의 꽉 차면 가장 인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87%면 아주 인기도가 높다는 얘기죠. 예, 그 밑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예, 제일 위에 있는 p가 그 인기도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 조금 덜 유명한 것들이 나오죠. 일단 ws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위클리 다운로드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다운로드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 일주일 동안 다운로드 받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성장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천만 번 다운로드 받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패키지에 대한 홈페이지 또 여러분이 공헌을 하고 싶다, 소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GitHub 페이지로 가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이 패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pm을 통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부품으로서 다른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웹서버가 그 부품인지 또는 완제품인지 또는 둘 다 가능한 건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은 CLI라고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즉, 이 WS가 CLI로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서 동작하는지 했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백을 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쭉 찾아보다가 로컬 웹서버 보니까 유명세는 조금 높진 않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얘도 뭐 일주일에 뭐 11만 명이 11만 번 다운로드 받은 거니까 이 정도면 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네,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CLI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Build Your Own Personalized CLI Web Server Tool, 즉 CLI 방식으로 웹서버로서 동작하는 툴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아, 그럼 얘를 한번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치하는 방법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게 설치하는 방법이거든요. 요거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인스톨의 약자예요. 저는 저런 약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인스톨이라고 저는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 웹서버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에 저 프로그램이 깔려요. 그렇게 되면은 저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이 되냐면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부품으로 얘를 쓰겠다 라는 뜻인 경우 저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컴퓨터에 어디에서 실행시키건 동작하는 전역적인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스톨 뒤에다가 -g라고 해서 글로벌의 약자를 적습니다. 반대는 뭐겠어요? 로컬인데 로컬은 아무것도 안 쓰면 로컬이에요. 자,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엔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permission denied, 권한이 거부되었다 이렇게 뜨는 것은 지금 저는 일반 사용자로 운영체제에 접속한 상태인데 관리자 권한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역적으로 깔아야 될 경우에는. 자, 그런 경우에는 앞에다가 sudo를 붙여주면 유닉스, 리눅스, 맥OS와 같은 포직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그 뒤에 따라오는 명령어를 관리자의 권한으로서 실행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엔터 치면 비밀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컬 웹서버라는 패키지가 깔렸고 그 패키지가 동작하기 위한 그 패키지의 부품으로서의 패키지 192개가 깔렸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됐고요. 그러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ws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 명령어에 의해서 로컬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커맨드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뜨죠. 이거는 이 패키지가 로컬 웹서버라는 패키지가 실행되었다라는 뜻이고 그 패키지가 저한테 여기 있는 이 주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현재 우리가 실행시킨 이 명령을 실행시킨 현재 경로 있잖아요. 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웹서버가 웹브라우저한테 서비스하겠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은 웹서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끄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알파벳 C 버튼을 누르면 강제로 명령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윈도우랑 포직스 계열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단축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했어요? 첫 번째, 검색하는 법, 두 번째, 설치하는 법, 세 번째, 실행하는 법까지 살펴봤습니다.